정부가 미 복귀 전공의에 대해 처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아직 복귀 수준은 미미합니다. 일부 의대에서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업으로 개학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입니다. 이번 병동엔 간호사들만 오갑니다. 전공의 150여 명 가운데 9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아직도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전체적인 상황도 비슷합니다. 전공의 390여 명 가운데 36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병원으로 돌아온 의사는 15명, 사직서 제출자의 4%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응급의료 포털을 보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안내가 강원도 내 병원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전공의의 부재 탓이 큽니다. 전공의가 하던 당직은 교수들이 메꿔주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선 응급 환자 위주로 진료를 하면서 병상 가동률을 평소의 80%로 줄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자 보시면은 또 여기 바로 또 충주예요. 제가 이제 지금 충주에서 왔는데 충주로 내려가가지고 다른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런 처지죠.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강의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달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 200여 명은 지금까지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대 의대는 개강을 아예 일주일 미뤘습니다. 다음 주가 돼도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진 불확실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 잠깐 멈춘 파송을 지난주에 진행이 됐다. 이런 와중에도 의대 정원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대는 증원에 반발하고 있지만 강원도 내 4개 대학 본부는 의대 정원을 각각 지금보다 2배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